자, 청룡이 독하죠? 네. 문장 뭐 배웠어요? 문장이요? 네. 우리는 할수 있다, 뭐. 난 나는 할할수수 있고, 있다. 뭐, 너도 할수 있고, 우리도 할수 있고, 뭐, 이런 거 배웠죠? 네. 오케이. 자, 그래서, 와, 12개네. 다시 잠깐만요. 시작하겠습니다. 보니까. I can jump. 괜찮아. I can jump. 오케이, 그래서 누가? 내가 뭐 한다? 캔 점프다. 이렇게 누가 다? 내가 점프할 수 있다니까. 이 부분이 I가 누가고 캔 점프가 다뭐 한다라는 표현이고요. 그럼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있는데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세 가지. 가지 중에서 얘는 뭐예요? 하다시 두요. 그래요? 하다시든가? 아, 맞나? 뭐뭐 있죠? 비동사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. 양념시에는 뭐가 있더라? 양념시구나.양념시에는 뭐가 있더라? 캔. 양념시 캔 뭐뭐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? Will. will 뭐뭐 해야만 한다? should Should. 뭐뭐 할지도 모른다. may, May. can, will, should, may 이런 게 양념치고 양념치 뒤에는 뭐뭐 한다. 이게 올 수도 있고 이게 올 수도 있다. 그래서 I can jump는 이세 가지 중에서 양념치고 그 중에서도 can이죠. 양념시 사용됐고 뒤에는 뭐뭐 한다라는 의미가 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점프를 한번 네. 살펴볼까요? 점프의 뜻은 점프할 수 있다. 어? 점프할 수 있다? 점프하다 내가 점프의 말했지. 뜻이 점프하다니까 무슨 응. 뜻이에요? 하다시. 오케이. 양념시 뒤에는 이게 오거나 또는 이게 와야 되는데 왔네요. 네. 맞습니까?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시 캔이네요. 진짜. 오케이. 그러면 이거 가지고 너는 점프할 수 있니? 라고 묻는 건 뭘까? You can jump. 너 점프할 수 있니?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are you jump? 무엇이란 말이 여기 있어요? 넌 점프할 수 Can you jump? 있니?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한다? Can you jump? Can you jump? 오케이.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Can you jump? Can you jump? 했더니 I can jump. Yes, I can jump. I can jump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점프하다란 말이 듣고 싶으면 너는 무엇을 할수 있니? 라고 물어보면 되겠고 너 무엇을 할수 있니? 이거 학교에서도 배웠을 텐데 할수 있니? 이런 What all you can? 은 아니지. 에? 무엇이 뭐죠? 무엇이요? What이요? 무엇을 할수 있니?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하면 되느냐? 와 무엇을 그 다음에 너는 할수 있니 하면 되니까 하다가 뭐예요? 하다요? 하다가 뭔지 몰라요? 이게 하다시의 대장 아니에요? 아니. 그래서 넌 무엇을 할수 있니? What can do you? 네? What can you do? What can you do? 이게 넌뭐할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. 네. 오케이, 그래서 넌뭐할수 있니? 넌 무엇을 할수 있니? I can jump. 묻고 답하기. 너는 무엇을 할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난 점프를 할수 있다. 이 대화처럼 해보라고요. What can you do? What can you do? 했더니 Yes, I can jump.
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라고 그랬는데 yes가 왜 필요합니까? yes는 뭐지? 그, 너 뭐 할 수 있어? 그래, 난 점프 할 수 있어. 이럽니까? 오케이, 묻고 답하기. What can you do? What can you do? 너 뭐 할 수 있어? 그랬더니 I can jump. 그 다음에 너는 점프 할 수 있니는? Can you jump 할 수 있니? Can you jump? Can you jump? 했더니 어 그래 나 할 수 있어. Yes, I can jump. Yes, I can jump. 오케이, 그래서 You can jump. You can jump. You can jump. 그러면 내가 점프 할 수 있나요? 라고 묻고 싶은데. Can I jump? 그렇지. 내가 점프할 수 있나요? Can I jump? Can I jump?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? What can I? Okay, 내가 뭘 할 수 있나요? 라고 묻는 표현은 뭐다? What can I do? 그래, 아빠랑 거의 똑같네 뭐. 됐습니까? 오케이,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뭐 할 수 있어요?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? Can I do?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?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? What? 방금 What 했다. Can I do?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? What can I do? What can I do? 했더니 대답이 You can jump. You can jump. 그럼 내가 점프해도 됩니까? 내가 점프할 수 있나요? 내가 점프해 여기서 뛰어내려도 돼요? 나 오래 걸린다 그치? 내가 점프해도 될까요? Can I do? Can I jump? 그랬더니 I jump. Yes. I can jump. Yes, you can jump. 아, you can jump. 아니 내가 점프해도 돼요? 어 그래 너 점프해도 돼. 네. 이거 아니야? 네. 좀 생각을 좀 해봐. 네. 오케이. 그래서 내가 점프해도 되는지 묻고, 어 그래 넌 점프해도 된다라고 대답하는 말. 뭐라고 물어봤더니 Can I jump? Can I jump? 했더니 Yes, you can jump. Yes, you can jump. 그 다음에 너는 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? 라고 물어봤더니 어 넌 점프할 수 있잖아.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? What can I do? What can I do? 했더니 I can jump. 어? 아, I can 뭐 jump. 수... You can jump. 그럼 너는 점프할 수 없다는. You can not jump. You cannot jump. 하면 점프할 수 없다는 표현이 되겠죠. 네. Cannot은 Cannot은 can't로 써도 됩니다. 네. 오케이,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can jump. We can jump. We can jump. 그러면 너희들은 점프할 수 있니? 라고 묻고 싶은데 너희들은 점프할 수 있니요? 너희들은 점프할 수 있니? 라고 묻고 싶은데 내가 너희들을 분명히 가르쳐줬어. 너희들이 뭐라고 그랬더라? 기억납니까? 또 안 나요? 아! 이거 처음 봐요. 아니요? 그래서 너희들은 점프할 수 있니? 라고 묻고 싶으면?
You can jump. 네? 알. 묻는 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Can you jump? 너희들은 점프할 수 있는 일은 뭐다? Can you jump? Can you jump? 했더니 yes, we can jump 하는 거네요. 네. 그다음 너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? 너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? What can you do? 그렇지. 너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니? What can you do? What can you do? 자, 그럼 이제 또 해봅시다. 오케이.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니? What can you do? What can you do? 했더니 대답이? We can jump. We can jump. 우리가 점프할 수 있나요? 물어봤더니 어, 그래. 너희들 점프할 수 있어. 너희들은 점프할 수 있니? Can I jump? 너희들은 점프할 수 있니? 너희들은 점프할 수 있니? Can you jump? Can you jump? 했더니? Yes, we can jump. Yes, we can jump. 됐습니까? 오케이, 그 다음 계속해서 I can swim. I can swim. I can swim. 오케이, 너는 수영할 수 있니? 너는 수영할 수 있니요? 어. Can you swim? Can you swim? 그랬더니 Yes, I can swim. 오케이,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? What can you do? What can you do? 그랬더니 I can jump. I can swim. I can swim. I can swim. 그래서 넌 무엇을 할 수 있니? 그랬더니 난 수영할 수 있어. What can you do? What can you do? 그랬더니 I can swim. I can swim. 그 다음에 넌 수영할 수 있니? 그랬더니 그래 난 수영할 수 있어. Can you swim? Can you swim? 그랬더니 I can swim. Yes, I can. I can swim. I can swim. 오케이, okay, 그 다음에 그래서 You can swim? You can swim. You can swim. 왜 묻는 말처럼 발음합니까? You can swim? 이릅니까? You can swim? 이릅니까? You can swim. 오케이, okay, 그 다음에 제가 수영할 수 있나요? Can I swim? Can I swim? 그랬더니 yes, you can swim.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 What can I do? What can I do? 했더니 You can swim. What can I do? 내가 뭘 할 수 있어요? You can swim. 수영할 수 있잖아. 좋습니까? 자 그럼 해봅시다. 오케이.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 What can I do? What can I do? 그랬더니 너 수영할 줄 알잖아. I can swim. You can swim. You can swim. You can swim. 제가 수영할 수 있을까요? Can I swim? Can I swim? 그랬더니 어 그래 너 수영할 수 있어. You can swim. 그래 너 수영할 수 있어. Yes. Yes. You can swim. Yes, you can swim. 네, 좀 천천히 좀 해. 네. 오케이, 그다음 우리는 수영할 수 있어. We can swim. We can swim. 오케이, 너희들은 수영할 수 있니? You can swim. 너희들이 묻는 말 만들어야 돼. Can you swim? Can you swim? 그랬더니 Yes, we can swim. 야, 니들 수영할 수 있어? 그래, 우리 수영할 수 있어. Can you swim? Yes, we can swim. 오케이, 그 다음에 너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니? 무엇을 할 수 있니? 너희들 뭐 할 수 알아? 우리 수영할 수 있어. What can do you?
I, what can you do? 뭐라고요? What can you do? What can you do? 했더니 We can swim. 자, 그래서 이제 Hey, 너희들은 수영할 수 있니? 그래, 우린 수영할 수 있어. 너희들은 수영할 수 있니? Can you swim? Can you swim? 그랬더니 예, yeah, 우리 할 수 있어요. I can swim. 응? I, we can swim. Hey, 그래는 어디 갔어? 어? 다시 너희들은 수영할 수 있니? 예, 우리 수영할 수 있어요. 예? 너희들은 수영할 수 있니? 예, 우리 수영할 수 있어요. 너희들은 수영할 수 있니? Can I swim? 너희들은 수영할 수 있니? Can you swim? Can you swim? 그랬더니 예, 우리 할 수 있어요. I can swim. 예, 우린 할 수 있어요. We can swim. 예, 그래는 또 없죠. 네. 다시 너희들은 수영할 수 있니? Can you swim? Can you swim? 그랬더니 예, 우리 할 수 있어요. We can swim. 아이고, 그래 또 없죠. Yes, 또 없죠. 계속해서 너희들은 수영할 수 있니? You can swim. Can you swim? Can you swim? 그랬더니 Yes, we can swim. 어우, 드디어 됐어. 어우, 다시 한번 해보자. 너희들은 수영할 수 있니? Can you swim? 예, 우리 할 수 있어요. Yes, I can swim. 오케이, 너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니? What can you do? What can you do? 그랬더니 우리 수영할 수 있어요. I can swim. 너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니? What can you do? 그랬더니 우린 수영할 수 있어요. We can swim. We can swim. 아따 오래 걸린다. 네, 계속해서 I can dance. I can dance. 자, 너 춤출 수 있니? 어, 그래. 나는 춤출 수 있어. Can I dance? 너는 춤출 수 있니? Can you dance? Can you dance? 그랬더니 어 그래 나는 춤출 수 있어. Yes, I can dance. 오케이, 그럼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? What can you do? What can you do? 그랬더니 나는 춤출 수 있어. I can dance. 오케이, dance의 뜻은? 춤추다. 무슨 씨? 하다시. 양념씨 뒤에는 하다라는 의미의 비동사가 오거나 양념 아, 하다시가 와야 될 거. 자, 그럼 해보자. 헤이,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? Can you dance?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? 아. What can you do? What can you do? 그랬더니 난 춤출 수 있어. I can dance. 헤이, 너 춤출 수 있니? Can you dance? 그래, 난 춤출 수 있어. Yes, I can dance. Yes, I can dance. 오케이, 계속해서. You can dance. You can dance. 너는 춤출 수 없다. 너는 춤출 수 없다요? 응. You can't dance? You can't dance. 오케이,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 What can I do? What can I do? 했더니 너 춤출 수 있잖아. You can dance. You can dance. 그럼 제가 춤출 수 있나요? Can I dance? 그랬더니 그래, 넌 춤출 수 있어. Yes, I can dance. 어허? 어? Oh, yes, you can dance. Hey. 그래서 제가 춤출 수 있나요? Can I dance? Can I dance? 그래, 넌 춤출 수 있어. Yes, I. Yes, you can dance. Hey,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 What can
I do. What can I do? 넌 춤출 수 있잖아. I can, I, you can dance. 계속해서 우린 춤출 수 있어. We can dance. We can dance. 우린 춤출 수 없어. We can't dance. Okay. 너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니? What can you do? What can you do? 우린 춤출 수 있어요. We can dance. We can dance. Okay. 그 다음에 너희들은 춤출 수 있니? You can dance. 뭐고? 너희들 춤출 수 있니? 분명히 묻는 말인데. Can you dance? 예, 우린 춤출 수 있어요. Yes, we can dance. 네,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니? What can you do? What can you do? 우린 춤출 수 있어요? We can dance. 네, 너희들은 춤출 수 있니? Can you dance? Can you dance? 예, yeah, 우린 춤출 수 있어요. Yes, we can dance. 예. Hey. 그래서 You can play? 네? 왜 묻는 느낌이 확 들지? You can play. You can play. You can play. 예, hey, 그 다음에 I can play. I can play. I can play. We can play. We can play. 됐습니까? 자, 아... 그래서 단어 두 개 틀렸고 쓰기 아, 두 개예요? 두 개예요? 문장 세 개, 단어 두 개 틀렸습니다. 왜 이렇게 틀린 게 많습니까? 수고했어요.